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첫 회의를 통해서 징계 해제,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징계 해제를 제안하겠다고 했던 혁신이라면 오늘 오전에는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. 화면을 보겠습니다. 그 이태원 즉 추모 대회에 참석하시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취지신지 말씀해 주세요. 조금이라도 그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참석하게 됐고 대표님이나 원내대표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. 민주당에서 거의 전 당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정치 집회의 성격으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사실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참석은 어렵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하고 정책위 의장은 그래도 개인 자격으로라도 참석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용산이나 지도부에 한 차례 더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?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는 일요일에 있는 이태원 참사 추모 시민 추모 대회 정광재 대변인님 여기 네.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왜 참석 안 하냐고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네. 인요한 위원장과 이만희 총장이 간다 당내에서는 어떤 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까? 인요한 혁신위원장 사실 사고가 굉장히 유연한 분입니다. 이번에 네. 계란 맞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반드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이만희 사무총장과 유이동 정책위 의장도 당일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왜 여당의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느냐라는 야하.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예.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당 최고 지도부 회의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. 어떤 거냐면 이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?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파고들자, 민생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예.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추모대회가 정쟁화로 가는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게 저희 당의 목소리입니다. 그러니까 예. 정쟁 대신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지도부, 이기 지도부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자칫 가서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부각시키는 게 현재 지도부가 갖고 가져가고자 하는 스탠스와는 조금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.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추모 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과 이제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 자체가 네. 국민의힘 봤을 때 뭔가 참사에 대한 추모는 더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지금 참사를 오히려 정치화하는 게 민주당이니까 맞습니다. 대통령이 가거나 지도부가 가면 더 부담스러우니까 네. 그런데 참사에 대한 추모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혁신위원장이 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렇습니다. 거예요? 그렇습니다. 뭐 애도하는 마음이야. 윤석열 대통령 또 김기현 대표 뭐 모든 분들이 이번 그 지난해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 깊게 갖고 있습니다. 다만 예. 이렇게 정쟁화된 사안에 대통령 또 당대표 이런 부분들이 끌려 들어갈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일단 오늘 꽤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 속도도 좀 내고 있는데 그래서 장현주 변호사님 일부에서는 물론 뭐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인요한 혁신위를 좀 비판하고 있지만 비명계에서는 김은경 혁신위보다 낫다는 얘기도 있어요. 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? 사실 뭐 일부 의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저것을 뭐 친명계 의원, 뭐 비명계 의원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것도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. 한편에서는 지금 어쨌든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어떤 아쉬운 점들을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또 내부적으로 김은경 혁신위보다 낫다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 그게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이야기가 당내에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또 그런 회의론이 나올 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른바 뭐 비명계 의원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그건 당내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적어도 당원들 보시기에 또 당 내부를 공격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또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아쉬움은 듭니다. 예, 총선 반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혁신 경쟁을 하고 있고 쇄신 경쟁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뉴스의 중심에 선 건 분명해 보입니다. 저희가 준비한 뉴스 탑10 1위 만나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치권 이슈까지 살펴봤다면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. 첫 번째 댓글입니다. 일론 머스크와 펜싱 대결을 믿었다고요. 전모 씨의 저런 사기 행각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냐. 뭐 남현 씨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이어지는 뉴스에 의해서 남현 씨 입장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. 예.
재판이 아이스크림 고르는 것도 아니고 골라서 참석하나요? 이재명 대표 비판하신 것 같고요. 예. 친명인지 모른다면 박정현 최고위원이 섭섭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이 섭섭할 거란 말씀하셨어요. 예. 9.19 군사 합의는 왜 우리만 지키는 건가요? 그만큼 그동안 수차례 위반한 북한을 비판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요. 집 나간 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도 나간다. 너무 국민의힘이 통합만 강조하다가 정작 핵심 지지층 놓치는 거 아니냐는 뭐 전망도 해주셨는데 일단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.